띠띠 빵빵. 오늘의 택시 맛객 여행지. 충북의 힐링 1번지로 손꼽히는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았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청년 괴산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괴산의 숨은 자연 속으로 생기 발랄한 택시 맛객 3인방과 출발. 기사님 생각할 때 기사님 보자는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괴산 자랑은 무조건 산이죠. 일단 공기 좋고 물 좋고. 괴산에 이제 그 35 명산이라고 있어요. 전국에서 아마 같은 생각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산들이 많습니다. 산지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괴산. 아름다운 숲을 자랑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죠. 그럼 그 중에서 좀 어디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괴산군 청천면 하얀 계곡이라고. 첫 번째 명소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화양구곡입니다. 정말 경치 좋고 우리가 봐서 아름다운 곳, 그렇게 아홉 곳을 선정해서 구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괴산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양천을 중심으로 약 3km에 걸쳐 있는 아홉 계곡.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랍니다. 제1곡 경천벽부터 제9곡 파천으로 이뤄진 명승지. 깨끗하고 맑은 계곡물에 여름이면 수영하는 사람도 많다네요. 뭐예요? 홍합이요. 홍합이요. 홍합 여기 있어요? 오묘지 타면 움직이는데? 살아있네? 네, 살아있는 거 같네. 깨끗하긴 한가 봐요. 그 아홉 개 중에 특별히 추천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그 중간에가 그게 뭐라라는 거예요, 거기? 송시열 선생님인가? 사당도 거 있고 그래서 그쪽에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제3곡 읍궁합 앞에 위치한 만동묘. 웅장한 자태에 반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답니다. 첫 번째 명소인 만큼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데요. 교차 끈을 뭘 입는 거죠? 적은 듯해. 햄. 와, 멋있네요. 선비 체험하는 거예요. 화양서원에서 진행하는 선비 체험. 옛 문화 체험에 대해 알아보고 느껴보는 체험입니다. 그다음에 6원.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좀 더 겸허해진다고 할까. 몸에 신조가 떠오를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지금 떠오르진 않아요. 떠오를 것 같아요, 언젠가. 화양서원에 이어 택시 맛객의 두 번째 명소는요? 아, 저게 뭐예요, 저게? 암자 같은데, 암자? 그러니까 암자 같아 보이는데. 울창한 숲 사이로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암자가 주인공. 요즘에 말하자면은 교장 선생님 사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곡 금사담 물가에 있는 암서재는 목조 기와로 지붕을 덮었고 두 칸은 방, 한 칸은 마루인데요. 이 커다란 바위에 쓰여 있는 내용은 1666년 8월 송시열 선생이 암서재를 짓고 이곳에 살았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역사 공부하기에 딱이죠? 그때 유생들도 이 계곡에서 아마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옛 선비들의 그 마음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계곡부터 역사 공부까지. 첫 번째 명소 잘 봤습니다. 다음 명소는요? 요새는 뭐 바캉스, 호캉스? 네. 괴산에는 촌캉스라고. 호캉스는 가라, 괴산 촌캉스가 왔다. 한 번도 못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괴산 산촌 체험이 두 번째 명소. 여럿이 모여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숲속을 거니는 건 물론 멋진 풍경까지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알록달록한 선수관도 만들고 자연휴양림에서 숙박도 가능한 산촌 체험. 요거 놓칠 수 없죠? 금액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무료라고요? 그럼 숙박비랑 이런 것도?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남편분이 표정이 좋으시구나. 무료인 것도 알았겠다. 이제 제대로 한번 즐겨봅시다. 충청북도 내륙 산간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너비가 좁지만 산세가 수려해 경치가 좋은 괴산호. 너무 멋지다. 맞아, 너무 멋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가 투덜거려도 멋진 풍경에서 사진은 뺄 수 없죠. 유람선 타고 보이는 풍경 또한 예술인데요. 계곡이 이어지는 숲을 보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랍니다.
댐을 이렇게 유람선으로 보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그 보는 느낌이 정말 다 틀립니다. 아,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 쿨한 택시마켓 다시 돌아오실 거죠? 또 회장님 바쁘시니까 일단 그냥 진행을 할까요? 그렇죠. 네. 어, 예. 네. 괴산은 산림 면적이 76%인 지역으로 울창한 숲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한반도 지형을 떠오르게 만든답니다.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 속을 걷다 보면 잠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 있다죠?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어, 우리도 좀 알려줘요. 손수건에 물 들이는 거예요. 자연물. 와, 자연에서 이런 체험이라니 아이들도 좋아하겠어요. 꽁나무 잎이고 딸기고 산딸기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알록달록 바람에 말려주면 완성. 자연이 더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진짜 세로토닌이 그냥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진 두 번째 명소. 근데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배고프네요. 괴산에 오면 어떤 음식을 추천하십니까? 첫째, 돌갱이국. 괴산 계곡은 물이 맑고 바닥에 큼직한 자갈이 많아 다슬기가 잘 자라기로 유명하답니다. 닭볶음탕. 찬이라고 하죠. 다슬기국 아니죠? 닭볶음탕 맞습니다. 빨간 맛, 매콤 칼칼한 닭볶음탕이 오늘 소개할 주인공. 진한 국물 한 입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닭볶음탕 위에 파를 이렇게 넣어줘서 해요. 역시 택시마켓. 대파뿐만 아니라 부추도 가득 얹어서 나온답니다. 부드러운 닭고기에 채소가 어우러져 더 맛있는 조합.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더 있죠? 여름이면 역시 시원한 계곡. 가까운 곳에 식당이 위치해 물놀이를 마치고 오는 손님들이 많다는데요. 현지인부터 관광객까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맛. 와, 매콤한 비주얼의 닭볶음탕. 이제 먹어봐야죠. 역시 닭볶음탕은 손으로 먹는 게 인지상정. 그야말로 엄지 척에서 V로 변신. 정말 맛있네요. 닭볶음탕 접사로 택시마켓 출동. 사장님, 이거 닭볶음탕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한 4, 50분 정도 걸려요. 40분. 네. 가까운 계곡 가서. 그렇지. 그럼 네. 한번 구경 좀 하고. 그리고 네. 와서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밥 먹기 전에 물놀이 좋죠. 발 담그기는 필수. 오, 시원하다. 오. 마치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이랄까. 닭볶음탕에 다시 집중. 압력밥솥에 조리해 그 맛이 더욱 일품. 잡내도 잡아주고 속살까지 부드럽게 만든답니다. 식감을 살릴 부추와 대파 올려주고 고춧가루 솔솔. 우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닭볶음탕 등장. 잘 먹겠습니다. 닭볶음탕 때깔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완전 토종닭 아니에요? 예. 집에서 기른 거. 예. 토종닭을 사용해 양도 푸짐하고 속살은 더욱 쫄깃. 조금도 남길 수 없다. 제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점점 빠져드는 닭볶음탕의 매력. 토종닭이라 그런지 육질이 쫄깃쫄깃합니다. 토종닭은 풀어놓고 천천히 키우니까 근육이 쫄깃쫄깃합니다. 뭐 양념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마늘 넣고 고춧가루 넣고 양념을 해야지. 뭐 넣어요? 여기 예. 여기 예. 비법을 공개해달라는 얘기야. 80%만 아르켜 주시오. 80%만. 그것만 넣었어. 그것만 넣었어. 택시마켓도 못 알아낸 닭볶음탕 비법. 일단 푸짐한 양을 위해 토종닭 사용.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감자도 넣고 단맛을 위해 양파를 갈아 만든 물도 넣고 간단히 양념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다 길러. 고추고 그 양념 들어가는 거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손수 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맛이 별미지 아주.
이 집의 비법은 기본기가 탄탄한 요리 실력과 신선한 재료. 하지만 한 가지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요? 계산하면 무리죠, 일단. 보기에는 평범한 과정인데 그래서 물이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기 물 좋아. 물 한 가지는 진짜 좋아. 아까 좀 매운탕 얘기했잖아요. 청주서 먹는 매운탕하고 계산서 먹는 매운탕하고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도 맛이 틀립니다. 틀려. 그게 뭐냐? 물맛입니다. 물맛. 계산의 깨끗한 물까지 이곳의 비법. 화려한 비법은 없지만 기본에 충실해 본연의 맛을 내는 닭볶음탕. 직접 재배한 포슬포슬한 감자도 닭볶음탕의 맛을 더해주는데요. 식감 살려줄 신선한 채소까지 올려주면 완성. 오래 끓일수록 국물은 더 진하게 우러나고 닭고기의 양념이 되어 퍽퍽한 부위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